행복한 다육생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언박싱 영상인데요. 그동안에 제가 아이들을 가을 분갈이라고 해서 여름에 보낸 아이들 여러 무릎으로 이렇게 많이 보냈는데 그 아이들 빈자리를 채워주기 그렇게 해서 가을 분갈이를 엄청 많이 했어요. 76개라는 아이들을 분갈이를 해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올해는 요번에 그 겨울 되기 전까지 가을 분갈이는 안 하리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제 가을 분갈이를 마친 걸로 이렇게 했는데 또 참지 못하고 아이들을 조금 여럿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언박싱을 또 하겠습니다. 요거는 나울인데요. 중대품이에요. 조금 안에 자구들도 빠글빠글하게 많이 나오고 이렇게 조금 많이 그 한 몸인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요거는 내가 요거는 분갈이를 해봐야 알겠지만 한 몸 같아요. 여러 개 합식한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 나울은 10,000원짜리인데 여기서 30% 할인해가지고 7,000원 주고 데려왔고요. 요 명찰은 제가 원래 가져오지 않는데 거기 이제 가격표거든요. 근데 이게 높은 곳에 행잉으로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이렇게 감춰져 있어가지고 못 보고 그냥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거 가격표 제가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라울이라고 이렇게 적어줬고요. 요거 이제 식재를 해주려고 제가 큰 화분이 없어요. 웬만하면 도자기가 아니라 이제 다육이 화분을 사용하려고 하는데 화분이 없어가지고 또 이제 당장 큰 거를 구매를 하려고 보니까 한 2-3만 원 이상 줘야 되고요. 그래서 요 아이를 심어주려고 요거 두 개를 제가 구입을 해왔답니다. 요거는 2,300원짜리니까 30% 할인이 되면 1,400원하고 3,7에 21 1,610원인가요? 요거는 1,610원에 데려왔는데 거기에서 제일 큰 사이즈였어요. 요거 이제 나울 심어주려고 데려왔는데 조금 큰 거 같기는 해요. 그래서 요거 하나 더 데려왔어요. 요거는 1,500원짜리니까 1,050원인가요? 1,500원짜리가 30% 하면은 1,050원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여기다가 심어주자니 조금 부족한 것 같고 조금 대품으로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넉넉하게 여기다 심어주려고 합니다. 요거는 쪼꼬미 창 밭대기로 만들든지 다른 아이를 합식해서 심어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언박싱을 했고요. 여름 동안에 제가 그 아이들을 또 애성을 새포트 이렇게 합식해가지고 키우던 게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또 무릎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요번에 또 애성이 워낙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두 포트를 또 데려왔는데 요 빨간 포트는 2,000원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30% 할인을 하면 하나에 1,400원이 되는 거고요. 1,400원 두 포트 2,800원 이렇게 데려왔습니다. 애성을 데려왔고요. 그리고 누비 네크로스도 전부 다 제가 잘 키우다가 여름에 또 무릎으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도전하려고 두 포트 데려왔고요. 이것도 1,400원씩 두 포트니까 두 개 2,800원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이게 축전인데 이거는 사장님께서 서비스로 주신 거고 왜 서비스를 주셨냐면은 요 아이를 제가 손으로 탁 쳐가지고 여기가 부러지면서 여기 자구가 하나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아깝게 떨어졌는데 말려서 심으면은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말려 보시고요. 이거는 하나 그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사장님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랬답니다. 그 요거는 한 포트에 6,000원짜리니까 30% 할인하면 4,200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서비스까지 얻어가지고 왔는데 사장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에케문스톤이라고 해서 이제 데려왔는데 요것도 6,000원짜리 4,200원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 한 포트 데려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멀로 샤넬입니다. 뭐 멀로하고 샤넬하고 뭐하고 이렇게 교배를 한것 같은데 되게 예쁘게 생긴 입장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들어가가지고 더 예쁘고요. 이렇게 해서 멀로 샤넬 하나 데려왔고요. 그리고 요거는 에게리아 같은데 확실한 이름은 그 인천다육 영상을 한번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어차피 집 여기 그 도착을 하면 제 명찰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걸로 다시 꽂아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전부 다 이름을 명찰을 써가지고 주시는데 수고스러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제 거는 안 써주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가끔 이름을 까먹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그거 찾는 게 조금 번거로워요. 그래서 그냥 한번 영상을 다시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에게리아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찾아보고 말씀드리고요. 이것도 1,400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바이올렛 킨이고요. 요것도 1,400원인데 요 아이를 데려온 거는 여기에 줄무늬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특이하길래 하나 데려왔고요. 또 제가 또 마침 바이올렛 퀸이 없어요. 그래서 1,400원에 한 포트 데려왔답니다. 그 인천다육 도매에서는 아이들이 간혹 가다가 금종자도 많이 들어와요. 이렇게 2,000원, 1,400원 포트가 금이 섞여 있는 경우가 꽤 많아요. 입장 변이도 많고요. 그래서 혹시 모르는 거고요. 요거는 헤라펠리스라고 굉장히 귀한 종자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국민이가 되었고요. 물들면은 굉장히 고급스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라클레스 하나 데려왔고요. 그리고 쭈꾸미 창을 좀몇개 데려왔는데 요거는 굉장히 그 얼굴이 로제트가 예쁘게 생겼어요. 좀 작지만 예쁘게 생겨가지고 데려왔는데 루밍이라고 합니다. 루밍이라고 제가 써줬고요. 그래서 되게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생겨가지고 루밍을 데려왔고요. 또 루밍이 제가 없어요. 데려왔고요. 이거는 누브라고요. 누브라인데 자연 군생으로도 나왔기에 또한 포트 데려왔답니다. 요거는 3,000원씩이니까 2,100원씩. 요 작은 종자 포트는 2,100원씩이고요. 요거는 일렉트라. 근데 요거 다른 아이들 물들은 아이들이 빨갛게 이렇게 있었는데 제가 요 아이로 데려온 거는요. 입장이 되게 짱짱하고 다른 아이들은 좀 흙에 물기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마른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데려왔고요. 물기가 있는 거는 조금 데려오는 게 조금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라 있는 거 데려오느라고 이 아이를 데려왔고 손톱도 건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짱짱하고 얼굴도 예쁘게 생겼고 그래서 데려왔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원종 마리아라고 그래요. 원종 마리아인데 이것도 로제트는 짱짱하게 얼굴이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반듯반듯하게 예쁘게 약간 한엽지고 그래가지고 근데 또 요거는 서비스 그 무료 증정인데
15파트인가 있었는데 전부 다 나가고 딸랑 요거 하나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의 여지가 없어가지고 요거 데려왔는데 아주 이렇게 달궈진 게 짱짱하니 예쁜 아이를 데려온 것 같아요. 무조건 큰 아이보다는 요런 아이가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언박싱이 전부 끝났는데요. 다시 한번 전체적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어제 데려온 아이들 영상인데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렉트라, 누브라 군생, 요거는 누밍이고요. 요거는 원종 마리아 그 사은품으로 증정된 아이고요. 요거는 헤라펠리스, 요거는 에케 문스톤, 여기는 축전 사장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요거는 제가 망가뜨린 아이, 요거는 그 바이올렛 퀸, 요거는 에게리아, 요거는 멀로 샤넬, 여기는 루비 네크리스, 여기는 애성 두 포트가 있고요. 요거는 대품 나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라스틱 화분이 두 개가 있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답니다. 행복한 다육생활을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다육생활 되시고 감사합니다.